있어요. 정감 먹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하신 분들 진짜로 하시는 분들 보면 한 오후 4시면 다 끝난대 전날. 오후 4시든 정감 먹다 볼 수 있대요. 다 보고 나서 이제 마음이 또 다 왔으니까 또 마음이 포근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포근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잠도 잘 오시고 다음 날도 편하고. 근데 이거를 막 전날 막 헤매고 다니고 막 누가 뭐 프린트 뭐가 좋대더라 봤더니 세상에 모르는 게 있고 막 이러고 막 헤매고 다니면 시험 보기 전날 잠도 안 오고요. 잠도 안 오고 또 뭐요? 시험장 가서도 뭐죠?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요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물건부터 볼 겁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서 1번이죠. 그죠? 우리가 물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총칙에서 강의가 끝낼 거고요. 처음에 물권법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물권법정주의죠. 개념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법정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법정주의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우리 현행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 물권 세 개밖에 없어요. 분묘기직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요 세 가지 외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다. 세 가지를 제외하는 건 뭐가 아니죠?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죠. 지상권은 물론 뭐죠? 본권입니다.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 다시 한번. 관습법상 물권은 뭐만 있다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선의 양도담보입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 인정된다. X죠. 그죠? 다시 한번. 관습법상 물권은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선의 양도담보입니다. 3번.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이거는 뭐예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니까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죠? 자 여기서 공부할 때 방식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요거 외에는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근린공원 이용권은 물권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되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여기 한번 나왔잖아요. 또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다시 안 나온다. 나오면 뭐죠? 다른 게 나와요. 관습법상 물권은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외에는 뭐가 아닙니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입니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다시 말하면 점유취득 시효할 수 있는 토지가 한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한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5. 이걸 뭐라 그랬죠? 구분소유권이라고 했죠. 3번 미분리 가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에 객체를 된다. 5. 왜냐하면 미분리 가실 안딴 사건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의 뭐예요? 일부죠.
다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객체가 되고요. 4번 토지에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 동산이죠. 잘린 나무잖아요. 따라서 독립된 소유권의 개체 된다. 맞죠. 5번이 답인데 다 아시죠.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으면 누구 거죠? 경작자 거다. 그죠?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화든 지었든 뭐든 따지지 않고요. 굳이 명인방법 같은 거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경작자 거고요. 명인방법 같은 갖출 필요도 갖출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뭐죠? 답이 되죠. 3번입니다. 중요한 논점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죠? 27회 재작년도 문제죠. 1번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죠? 아, 개념부터.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첫째, 주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 물권자이어야 하고 두 번째, 상대방은 침해자를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같은 뭐죠? 간접 점유자, 소유자가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자고. 값 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땅은 누구 거죠? 갑의 것이고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의 것이죠. 그죠? 그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을이 지금 건물의 일부를 병에게 뭘 했어요? 임대를 해서 임차인도 살고 있고 임대인도 뭐죠? 살고 있는 거죠. 그림이 눈에 익죠? 수업 시간에 뭐죠?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뭐죠?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뭐예요? 틀린 것을 찾는데 갑은 을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여기 X죠. 그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합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고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요.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 했죠? 근데도 틀리고 오셔. 이 정도면은 뭐예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뭐죠? 적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틀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오죠. 갑은 누굴 상대로요?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누구야 돼요? 간접점유자, 임대인, 건물의 소유자에 돼요.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유는 좀 이따가. 3번이다. 4번 갑은 방을 상대로 2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5번 우리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다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정이기 때문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죠? 정이니까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정한테 요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 다시 보시면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태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죠? 아,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 다시 한 번. 자, 지금 보세요. 갑의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근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 한 거예요? 임대한 거예요. 같이 살든 안 살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을이니까요. 그 답은 뭐죠? 3번인데 문제는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철거하려면 얘를 내보내야죠. 얘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을은 병을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뭘 했기 때문에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을이 병한테 건물 때려부신대요. 나가세요.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왜 나가? 해서 을이 병을 뭐죠? 내보낼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일종의 뭐죠? 예외입니다.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경우에는요? 임차인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은 없어요. 그죠? 헷갈리나요? 헷갈린다, 안 헷갈려요? 예, 헷갈리지 않죠? 그죠? 그죠? 다시 한번. 갑은 을에게 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예요?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을의 소유니까. 다만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뭐죠? 임차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인 갑은 병에게 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하려면 병을 뭐죠? 태거, 병을 내보내야 되는데 을은 병을 뭐죠? 내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예외로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4번입니다.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예요. 일단 정답 없음이에요. 그죠? 모두 정답입니다. 이게 모두 정답인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5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무허가 건물의 양순이라는 말은 결국은 등기하지 않은 건물의 양순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도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3번 계약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위임까지 해서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요 갑이 뭐죠? 계약 명의 신탁자. 을이 뭐가 되죠? 계약 명의 신탁자고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
그러면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건데 만약에 계약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물권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번과 2번이 남죠.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억나시나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따라서 저당권자처럼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어요. 뭐가요? 가등기권자. 그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으로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유치권자죠. 유치권자의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무엇도 답이 돼요? 2번도 답이 돼요. 근데 학설에 따라서는 유치권자에겐 아예 물권의 청구권도 없다는 학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1번과 2번 모두 반환 청구권은 있지만 없지만 뭐는 있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있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는 거죠? 1번과 2번 두 개가 돼야 되는데 2번에 대해서 학설에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산업인력권리공단에서 그냥 정답 없음에서 모두 정답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자고요? 1번과 2번이 답이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 물권 청구권이 있고요. 유치권도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뭐는 있습니까?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1번과 2번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정리해야 되겠지 이것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째,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는 두 가지죠. 계약과 단독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지 사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죠.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로 취득 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득 시효는 뭐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반드시 내는 부분이죠.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요게 기억할 거고 연습은 필요합니다. 요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5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조금 다르죠. 이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뭘 취하죠? 유인서를 취해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됐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죠.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죠.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4번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유효하다. 이게 뭐죠? 모두 생략 등기죠. 갑이 건물을 뭐 했습니까?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갑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뭐 했어요? 팔았습니다. FM은 뭐죠?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줬다면 요거는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등기라고 합니다. 모두가 전부란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앞대가리. 요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뭐가 유효한 것처럼요? 중간 생략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누구죠? 갑입니다. 그 승계 취득자 누굽니까? 을. 합에 의해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전 등기. 이게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고 모두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완성 후에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 완성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고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죠? 21년 돼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병의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 등기라면 병에게 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누가요? 갑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권 이전을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갑의 을의 입장에서는 병의 저당권 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말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는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는 뭐죠? 남아있게 되고 따라서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분위기가 싸하네요. 그렇죠?
남겨보시면 6번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결국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뭐죠?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행 판결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답은 뭐죠? 5번. 점유 취득시효한 지역권의 취득이죠.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나머지 것들 건물을 신축하는 거 1번 법률행위 아닙니다. 삽질하고 공구리 치는 건 뭐죠? 사실행위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아예 뭐 하지 못해요? 등기하지 못하고요.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4번 법정저당권이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이것도 뭐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4번을 볼게요. 현물 분할의 합의입니다. 자, 땅이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잘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면 자르면 뭐죠? 현물 분할. 법적 성질은 뭐가 되냐면 교환이 돼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나눠줬어요. 이게 뭐냐면 가격배상.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매매가 돼. 제3자 병에게 팔아먹고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나눠가졌어요. 법적 성질은 뭐죠? 매매. 현물 분할이 교환인 거 이해되세요? 자, 기억나세요?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체에 대한 권리다. 그러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면 을의 공유지분은 전체에 다 있는 거고요. 갑의 지분도 뭐예요? 전체에 다 있는 건데 을 토지에 있는 갑의 지분을 욜로 모으고 갑 토지에 있는 을의 지분을 욜로 모으니까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법적 성질이 뭐예요? 교환인 거예요. 이거는 매매죠.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교환 아니면 매매. 계약이죠. 계약이잖아요. 계약. 매매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죠. 뭘 해야 돼요? 등기. 따라서 4번. 현물 분할에 합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거는 교환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1번 상속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고 2번 법정갱신이란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그죠? 법정갱신이 뭐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삽질하고 공구리 치는 것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 아닙니다. 5번 한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구분이 구조상 이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억나시나요? 이건 집합건물법에서 했던 내용인데 등기 등록 안 해도 집합건물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따라서 답은 뭐죠? 4번만이 답입니다. 8번 등기에 의하여 등기가 있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이 현물 분할의 합의가 뭐라고요? 현물 분할의 합의가 계약이죠. 그잖아요. 합의잖아요. 계약이잖아요. 또 현물 분할이 무슨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된 때 공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답은 뭐죠? 1번이요. 나머지 것들. 2. 법정지상권. 3. 분묘기지권 반복적이고요. 4번.
법원에서 하는 경매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5번 법정갱신 법률규정행위행신입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자,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27회고 자칙에 25회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뭔지 모를 외우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씹어 보셔야 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란 계약 단독행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넘을 게 아니라 뭐죠? 아, 쌍방 간의 합의로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에 의한 이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점유권도 승계시킵니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 안 된 거죠. 원인 없이 말소했다는 말, 말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권리가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멸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 권리 관계 부합하는 등기니까요. 4번 부동산 공유자죠. 1위는 공유 우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예요. 이게 X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걸 대한 겁니까? 정부에 대한 권리므로 정부에 대해서 원인무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점유 취득시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왜요? 이미 유효하게 적법하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이죠. 표정들이 점점 멘붕으로 가는 표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런 게 있어요. 기출 문제가 참 쉬워요. 이런 분들이 발생하게 돼요. 기출 문제 쉽지 않습니다. 왜 쉬운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익어서 쉽지 않은 거지. 나중에 기출 문제가 너무 쉽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기출 문제도 뭐죠? 만만치 않고 행간의 의미를 뭐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가세요? 아, 그래요? 아. 전 또 제가 뭐 실수했나 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요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뭘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또 등기도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을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라는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니고요. 추정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건데, 첫째, 반증,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요.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추정이 뭐가 되냐면 깨집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험에는 잘 냅니다. 그럼 보자고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의 등기. 말소 안 된 거죠. 그죠? 원인 없이 부적법하다는 건 뭐죠? 말소 안 된 거니까. 말소의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면 권리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 후 당사자 사이, 갑과 을 사이죠. 그죠?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라는 말은 뭐죠? 갑과 을 사이는 등기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X입니다. 을은 전 권리자인 당사자에게도 추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입니다. 점유권이 나오겠지만 이건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됐습니다. 4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은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고,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 추정력은 인정된다. X죠. 5번, 전 소유자 사망 이후입니다. 자, 이겁니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다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11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등기에 적법 추정된다,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이 뭐죠? 추정이 되는 거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을은 전 권리자, 전 소유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세요? 말소 안 된 겁니다. 그죠? 따라서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뭐죠? 추정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종을 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다 돼도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추종이 뭐 되진 않아요? 깨지진 않아요. 다시 한 번요. 을은 소유자임을 뭐 받습니까? 추종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을 스스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할 필요 없는 걸 괜히 하려다가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추종은 뭐 되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4번 등기명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등기명의자는 뭘 받고 있기 때문이죠?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5번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그죠? 토지, 거래, 허가, 구형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고요 을이 병한테 팔은 상태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고 갑의 앞에 등기가 나와 있다면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만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 대의하지 않고 갑은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요. 전원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동의는 누구죠? 갑의 동의예요. 갑의 동의가 필수예요. 왜 그럴까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갑한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요? 을이 벌은 돈 얘가 번 게 아니라 누가 번 건데요? 갑이 번 곳이 돼버리기 때문에 갑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갑이 반드시 뭘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1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이라고 써놨어요? 무효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무효가 아니란 얘기죠.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 순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은 을이 돈 안 주면 등기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4번 갑과 을, 을과 병이 중간 생략,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갑의 동의는 뭐죠? 필수적입니다. 갑이 피를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갑.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의 계약,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 명의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당연히 뭐죠?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13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의 갑소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금 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등기를 하지 않은 뭐죠? 매수인인 거죠. 누구야? 을이. 자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뭐는 없습니까?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죠? 아직도 누구 거죠? 갑 거죠. 다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등기 청구권은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죠.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권리 행사로 봐요.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따라서 점유를 하는 것만 권리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점유 행사이므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 얘기죠. 1번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니까요. 을은 아직 뭘 갖지 못했어요? 소유권을 갖지 못했으니까. 2번 X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죠. 여기로 온 거죠. 또 그죠? 병의 토지에 갑이 불법으로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한 후 건물을 을에게 뭐 했습니까? 양도했다면 이제 병의 토지를 점유한 사람 누구죠? 을이니까 누구한테요?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죠? 요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등기를 못해서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임도받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4번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뒤에서 나올 거죠. 매매 계약 후 임도 전에는 누가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지만 임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임도 받았죠? 매수인. 5번 을로부터 X건물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행사할 수 있다. X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을이 또다시 뭐요? 정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으면 갑이 아직도 법적으로 뭐요? 소유자인 거죠. 그래도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지가 팔아놓고 스스로 임도해주고 이제 와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을이 또다시 정한테 팔았어요. 갑은 정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가 팔아놓고 임도해놓고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은 소유권은 없지만 매수인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게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유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넘겨보시면 14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